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서세요? 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도 오시죠. 우리 이탈리아님도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번 22대 총선에 서울 서대문 갑 지역의 청년 전략직으로 선정돼서 이 지역에 출마한 권지웅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다시피 서울에서 청년들끼리 경선을 해서 2030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은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 지역 연세대 출신이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권 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후배이자 또 당에 들어와서는 청년 대변인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는 비대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춰본 바가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센터장을 맡아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권지웅 후보가 이번 서대문 갑의 청년 전략 지구에 출마하면서 우리 당의 그런 청년 세대의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정치의 이 문화를 꽃피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는 권지웅 후보와 함께 그 지역의 지인들이 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탄희 의원도 오늘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먼저 이탄희 의원 말씀 잠깐 듣고 우리 권지웅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국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대변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또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랫동안 드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말씀을 제가 들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단순히 청년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청년들을 진정으로 대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서 생각을 해보니 청년이면서 그리고 우리 기득권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참 적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권지웅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희소한 자원입니다. 지금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중요한 의제인데 이 주거 문제를 단순히 책으로 자료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시절부터 직접 현장에서 주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고 현장에 찾아가고 하는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의제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다뤄온 훌륭한 인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여의도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권지웅 후보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이자 비상대책위원 권지웅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주셨는데 생업도 있으시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공무도 있으실 텐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좀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현재 대학생으로 계신 이윤재님이 오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인 최이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윤우도 같이 오셨고요. 그리고 신촌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구윤규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현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저기 오셨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오지연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도 됩니다.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 갑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직선제 민주주의의 요람 서대문에서 불안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대문은 대한민국 직선제 민주주의의 시작점입니다. 신촌의 한 대학 정문 앞에서 쓰러진 이한열 열사의 몸짓은 시청광장까지 이어진 100만 시민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품었던 것은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억압에 대한 저항, 인간의 죽음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17년 전 저는 캐리어 하나 끌고 서울 서대문구에 올라왔습니다. 신촌역 2번 출구에서 시작된 제 20대의 삶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활동가로서 그리고 어느덧 두 살 백이 아이의 30대 아빠로서 서대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서대문,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제 삶의 터전인 서대문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37년 전 독재에 맞선 직선제 민주주의를 쟁취한 정신과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서대문 구민들의 마음을 모아 서대문의 희망,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입틀막 윤석열 정부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세우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상적 불안과 불평등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집 구하는 불안, 프리랜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소외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서 가져야 하는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의 직선제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다음은 바로 불평등에 맞서는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이 낳지 마세요.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전셋집을 계약했던 30대 시민은 전세 사기를 당하고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촉구 활동을 하다가 절망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시민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명명하는 국가 아래서 국민은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가거나 알아서 각자 살아가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추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저는 불평등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야말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도한 정권과 싸우고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웅이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과 함께 희망의 정치로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현장을 뛰어다니며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과 민주당 대선 청년공동선대위원장까지 수많은 청년단체들과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기본법을 만드는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겨야만 합니다. 서울의 전체 인구의 32%는 2030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다른 정당에 비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서대문 갑은 9개의 대학에 밀집해 있는 2030 인구가 38%에 달하는 청년 밀집 지역입니다. 서대문 갑에서의 승리로 청년이 함께하는 민주당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세입자의 불안을 다루어왔습니다. 전세사기 고충 접수 센터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주하며 1,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2030의 80%는 세입자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청년이 지지하고 함께해온 저 권지웅이어야말로 바로 청년이 꿈꾸는 정치를 실현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세운 승리는 바로 여기 서 있는 시민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값비싼 전월세에 시달리며 신촌에서 장사하고 있는 젊은 상인들의 승리, 전세사기 피해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과
공공임대주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 사회보장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서대문 17년차 민생 대변인 권지웅이 그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일상의 위험을 방치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키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교체해내는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서대문에서의 승리가 권지웅의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소외된 시민들의 승리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존엄이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를 할게요. 아, 네네. 네. 우리 이탄 의원님 들어오세요. 우리 아까 사진 찍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